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장애인들의 사정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구로구 김영기 씨는 지난 88년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지체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산에서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55살이 되기까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결혼도 하지 못해 혼자 외롭게 지하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영기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0만 원으로 방임대 보증금과 월세와 전기 수도요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식사 한 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일자리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지원금을 줄 적에 취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취업하면은 숙자 끊어져요. 안 돼요. 통장 검사해갖고 돈 들어오고 말면 날 수. 장애인은 신체 유연성과 심폐 기능 등 건강 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어 쪽방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전염병 감염 예방 방역 소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방역해 주는데 집에는 방역 안 해 주니까 무섭다고, 코로나 지금 나타날까 봐 무섭다고. 이에 따라 서울 구로구 지체장애인지회는 900여 명의 회원 과정에 방역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자체 장비 구입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건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우리 회원들한테 무료로 방역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사업 계획만 하고 아주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0조 원에 달하는 긴급경제대책을 은행과 증권사 지원, 재벌의 기간산업 지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폐업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생계지원과 고용안전에는 겨우 20조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민재난지원금이 활용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빈약하고 현안들도 개선되지 않아 비장애인과 차별 대우는 여전하다고 장애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